저는 전화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통화하는 걸. 콜포비아. 카톡 프사에도 그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해라. 그때도 카톡. 안녕하십니까. 킹받는 뉴스쇼의 강정입니다. 오늘은 영화감독 이병헌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킹쇼 이제 최초로 감독님 출연이신데 전 사실 이제 처음에 섭외가 들어왔을 때 이름 작자만 듣고 어떻게 그분이 이랬는데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네, 많이 불편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 영화감독 이병헌 영화감독을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전혀 이쪽을 안 보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이렇게 대화하듯이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불편하지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리바운드 이제 킬링 로맨스와 정면 승부를 선언했다. 한번 싸워보자. 아니요 개봉일이 달라서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극장가에 걸려 있으면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슈퍼마리오나 가오갤이 더 아, 이미 리바운드랑 킬링 로맨스는 제끼셨군요. 무슨 말씀을 그래요? 다음 주에 제임스 건 감독과 크리스 프렛을 또 만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그대로 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림이 더 재밌어요. 자 지금부터 이 씨에 관한 핵심 의혹을 보도드리겠습니다. 극한직업, 스물, 멜로가 치질 등 특유의 감성을 앞세운 작품들로 관객들의 파한대소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병헌 감독은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 감독 중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스타 감독 반열에 오른 이 씨께서 그만 이제 말도 안 되는 스타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잘생긴 영화감독이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어필하고 다닌다. 다른 영화감독님들이 조금 빠지시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을 디스 하는. 아, 또 그건 아닌데. 근데 예전부터 이제 라디오 스타 방구석 1열 예능 출연도 자주 하시고 원래 좀 남들보다 좀 돋보이고 싶어하는 성격이었죠. 아닙니다. 네. 방송 출연을 조금 했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화보까지 섭렵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아, 자료 있죠. 뭐 길게 시간 들여서 한 건 아니고요. 아 금방 찍었는데 이런 컷들이 나왔다. 뭐 이쯤 되면 배우 이병헌보다 유명한 이병헌이 되겠다. 이런 야심도 조금. 제가 아니라는데 끝까지 몰고 가요. 아 이 프로그램 성격 전혀 모르시는군요. 아.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두드려 피는 컨셉이 어쨌든 이렇게 화보까지 찍으시고 결코 뒤에만 아.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는. 이것도 어머니가 좋아해서 찍었습니까? 정말 좋아하세요. 아, 네. 그래. 자, 과연 이 씨의 스타병은 무슨 연유가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증거입니다. 보통 영화 개봉을 앞둔 이 시점에 주연 배우들이 나서서 홍보를 하기 마련인데요. 아, 스타병이 지독하게 걸린 이 씨가 배우들은 뒷전, 본인이 나서서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킹쇼 또한 배우들이 나올 법도 한데 왜 본인이 이렇게 직접 뛰시는 건지. 우선 죄송해요. 아. 이게 제가 나와가지고 이게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올 텐데 일단 배우분들은 이제 좀 구독수 많고 뭐 그런 채널로 이렇게 아 이런 네. 스타일이시군요. 그쪽에서 이제 홍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홍보팀에서 어떤 얘기를 했길래 감독님께서 이런 건 또 파악하고 계신 건지. 아 형 여기는 그냥 조금 형이 떼우고 아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희 홍보팀이 이 킹쇼를 되게 존중하는 마음에서 감독님 직접 나가요. 두 번째 증거 보여주세요. 스타병, 연예인병에 걸린 사람들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초심. 이 씨 또한 이 단어와 연관성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코미디 영어로 승승장구하던 이 씨가 갑작스레 감동 실화 바탕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드림은 어떤 영화인가요? 드림은 드림은 2010년에 꿈미스 월드컵이라는 그 국제 대회가 있어요. 주거 소외 계층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의 자활을 돕고 그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데 풋살 대회요. 그 홈리스 월드컵 대표님이 첫 출전해서 겪었던 그 실화를 모티브로 각색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들은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뒤처진 곳에서 보통을 보고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기장에 있다는 거 보여줍시다. 아 보여주자 젠장.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초심을 잃고. 아 사실 이 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특유의 그 말맛 가득한 대사인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을까?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런 영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기술적으로 뭔가를 보여준다라기보다 사람이
사람을 봐야 되는 그런 작품을 주로 하다 보니까 최대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대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정 작업을 많이 거치는 편이고 제작사의 반농담식으로 하는 말이 나의 초고가 완고다. 예를 들어서 60페이지를 써놓고 61페이지를 오늘 작업해야지 하면 1페이지부터 60페이지를 다 읽어보고 그러면서 또 수정을 또 하고 그래서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는 전작 이제 멜로가 체질에서 가슴에 남았던 대사로 나 힘들어 안아줘를 꼽으셨습니다. 나 힘들어 안아줘. 드림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가슴에 남는 대사 있습니까? 드림 같은 경우도 유독 대사가 좋아서 좋겠죠. 굉장히 고치고 많습니다. 고치고 고쳤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큐멘터리 찍는 이소민 PD. 안녕하세요. 평소 팬은 아니었지만 너무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멜로가 체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직도 그때 당시 기억합니다. 야, 이병헌 감독이 드라마 작품을 했다더라. 너무 기대된다. 와 봐야지 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부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눈이 이렇게 포커스 맞춰지는 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좀 급하니까 이렇게 열어봤어요. 근데 이게 10%라고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없는데 다시 보니까 1%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 안 된다. JTBC 뭐 딱히 악감정 없으시죠?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고있습니다. 자, 또한 이 시기에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무게를 잡으면서 묘한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원래 좀 이렇게 평소에 진지한 분이신지? 저 지금 엄청 장난치고 있는 거.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마음 놓고 좀 더 장난을 쳐도 괜찮을지? 네, 편하게 대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편하게 하라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제가 좀 모난 데가 있어요. 아니 그런 말씀 봐봐요. 사람을 불편하게 사전 인터뷰에 따르면 난 어려운 사람이다. 상대방이 날 어려워하는 게 좋다. 좀 굉장히 좋겠어요. 성공하신 거 아닙니까? 낯을 좀 많이 가립니다. 모르는 사람이 말 거는 거를 약간 어려워해서 차라리 조금 말을 안 걸고 모른 척 해주시면 또한 이제 시원한 오케이 사인이 없어서 같이 일하기 힘든 감독으로 유명하다. 배우분들이 원하는 거는 막 오케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분명히 다 좋을 리가 없는데 그럼 정말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에이씨 오케이 막 이래야 되나? 그렇게 한 번 더 가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좀 사인을 주십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갈 때요? 네. 앞에 거 오케이인데 이제 다른 버전을 하나 좀 만들어 놓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때요? 방금 보셨어요? 표정 변화? 너무 좋은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덩실거리진 않고요. 아니면 옆에 스크립터가 다 해줘요. 컷입니다. 오케이입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생각하는 척 자는 경우도 많다. 네, 제가 밤잠이 좀 없어가지고 야행성이라 그럼 자긴 자는 거군요. 자요. 대체 본인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컷사인도 스크립터가 하고 조명 다 세팅될 때까지 자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자 촬영 들어갈게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합니다. 네,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제가 자는 시간은 그 많은 시간 중에 코딱지만큼. 자 그럼 질문 드리면 힘내세요 병원 씨 할 때도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 그때는 아 역시나 이거는 좀 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때는 감독이자 스텝이자 제가 막 다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때만 많이 달라진 본인의 태도, 초심. 네, 상황에 따라 뭐 그런 거니까 초심을 잃지 않으면 어쨌든 지금 열심히 현장을 뛰고 아니요 그 열심히 뛴다고 해서 초심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역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뢰일 수도 있고 제가 막 짐 들고 막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네요. 자 마지막 증거입니다. 스타병에 단단히 걸린 이 씨께서 심지어 이제 이른 은퇴를 선언했다. 은퇴요? 일을 그동안 많이 했으니 조금 쉬엄쉬엄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게으름을 뜻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일각에서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을 따라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쿠엔틴 타란티노가 한 작품만 더 하고 은퇴하겠다.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드림 이후에도 지금 또 하나 찍어놨고 그 다음에 또 드라마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영화가 나올 거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 제 뜻과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은퇴를 할 수도 있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지금 제작되어 있는 것들과 계약되어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서 네. 왜 오늘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드신지 어쨌든 계약한 거 다 끝나면 50대 정도 되면 은퇴할 수 만약 있다 네. 그럼 그때는 좀 이렇게
사실 그때 상황을 또 봐야겠죠. 아, 정리하자면 스타 감독 반열에 오른 이씨께서 결국 스타병 말기를 앓고 있다. 본인 인정하지 않지만 초기 중기 아니고 말기 정도 되거든요. 어디가 그랬죠? 인정하십니까? 뭘 인정?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뉴스다 보니까 단독이 있어야 마무리 가능하거든요. 단독거리 있습니까? 바로 잡고 싶은 소문. 어, 바로 잡고 싶은 소문. 극한 직업으로 아니야 이거 이런 말하면 또 안 돼. 이제 방송 방송군 놈들 믿지 못해. 신체 비밀? 끝까지는 아니고 정서적인. 우선 들어볼게요. 저는 전화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통화하는 걸. 콜포비아. 카톡 프사에도 그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해라. 그때도 카톡. 아까 하시던 말씀을. 극한 직업으로. 마저 털어놔 주시죠. 극한 직업은 소문에는 막 몇 백억 막 이런 게 막 자꾸 제 귀에 들어와서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슈퍼카 아니고 경유차. 슈퍼 아니에요. 맞아요. 슈퍼까지는 아니에요. 슈퍼는 아니에요. 조금 좋은 경유차. 차체가 낮아요, 높아요? 높은 건데 SUV군요? 네, 집악은 아니에요. 극한 직업으로 그렇게 많이 번 것은 아니다. 재미는 봤다. 괜찮습니까? 예, 그래도 아파트 융자는 깠으니까. 아파트 융자 깠다. 아이고 여러분 속보입니다. 이병헌 감독이 극한 직업을 통해서 큰 금액을 벌지 못했지만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 융자 깔 정도는 되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하셨죠? 아, 고맙습니다. 헤이뉴스 구독 알림 설 아이씨 헤이뉴스 헤이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